개복집 피부 제이미뽀입니다. 피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개복집 피부로서 피부 상태가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냥 제 심장을 마구 흔들어 놓거든요. 지금 피부 상태는 너무 괜찮은데 트러블이 올라왔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트러블 올라왔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아주 그냥 지들 멋대로야 그냥. 이 잠잠해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좀 계절이 바뀌면서 트러블이 또 하나 둘씩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제 메이크업 보시면 피부도 반딱반딱해 보이고 좀 청순한 느낌의 클린걸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이 피부 약간 거칠어진 상태에서 클린걸 메이크업이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쑥인데요. 엥? 갑쑥?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브랜드 선물로 이 크림을 먼저 써봤거든요. 최근에 뒤집어졌던 피부가 좀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은 못했지. 근데 이 크림을 또 어디다 둔 건지 못 찾아가지고 다른 크림 썼더니 또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크림 걔는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쑥이 원래 진정 효과가 좋은데 얘는 쑥 중에서도 리얼 저 산골짜기 강화도에서 으뜸 약쑥만 골라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 효과가 좋았나 봐. 어쨌든 시딩으로 받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딱 광고가 들어왔지 뭐야.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품 테스트할 겸 요 패드 크림까지 쑥 라인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더 이상 피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피부가 좀 가라앉더니 지금은 이 피부 건강한 상태를 2주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쑥이랑 잘 맞나봐. 얘는 최근에 나온 제가 써본 진정템들 중에 1티어템 인정합니다. 제가 시딩으로 받아서 사용했던 건 이 유리병 단지인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슬로 콜라보 제품을 보면 요 튜브에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얘가 이름이 쑥곰이라는데 솔직히 개귀엽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한정판 띠부실이 6개나 들어가는데 제가 2개 남겨놓고 뒤에 핸드폰에 붙였습니다. 날개까지 쑥으로 되어 있어. 너무 컨셉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인데 이름부터 들어보면 이 수분 진정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값을 해요 진짜. 이게 출시하자마자 1위를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올영 랭킹 1위였거든요. 제형은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흡수력도 좋고 사용하고 나면 수분감이 싹 돌아요. 여러분 우리 시카가 진정에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쑥 플러스 시카 성분이라 좋은 거 합치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쑥 시카 성분이 그냥 시카보다 진정 효과가 4배 더 높대요. 그래서 확실히 발라주면은 진정이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얘가 보탬 고주파고 나서 항상 이렇게 열이 오르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싹 발라주면 확 내려앉고 좋아. 보통 진정 효과가 빠른 제품들 이런 수딩 크림 같은 제형들은 피부가 좀 빨리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형감은 수딩 크림보다 쫀쫀하고 수분감이랑 그리고 이 향까지 너무 좋아요. 특히 붉었던 피부가 바르면은 이게 싹 가라앉아요. 이거 하나로 수분 진정 샥 채워주니까 저처럼 피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개복집 피부 미우들한테는 이번 시즌에 이거 추천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쑥 라인이라 수분 진정에 좋은 패드인데 이름이 무려 어린쑥 수분 진정 패드. 한율 아주 정직하게 이름은 좀 잘 짓는 것 같아. 저는 메이크업 전 오늘 토너 팩으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이렇게 초록색 진정면 각질 정리하는 용으로 사용해준 다음 흰색 수분면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붙이자마자 피부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이 패드가 진정도 되지만 피부 온도까지 샥 낮춰줘서 요즘 저 피부 전성기 맞았다니까요. 제가 진짜 이거 개복집 피부들 화잘먹템이라고 소개한 이유를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클린걸 메이크업의 베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쿠션을 두껍게 바를 이유도 없고 아주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거거든요. 이 클린걸 메이크업의 꿀조합을 또 찾아냈잖아. 제가 저번에 소개했었던 마녀공장 선크림이랑 그리고 요 메이블린의 핏미 틴트 요거 두 개를 섞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핏미 틴트에는 선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또 촉촉하게 예쁘게 결 살려주면서 피부 보정이 돼가지고 얘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 마녀 공장을 이렇게 섞어주면은 아 선 기능까지 추가되잖아. 이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싹 발라주면 피부 결 보정되면서 예쁘게 그 파데프리 해줄 수 있거든요. 그냥 솔직히 손으로 막 해도 돼. 근데 손에 열감 많으신 분들은 스펀지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싹 보정되죠. 요철 많은 콧잔등이나 코 부분 있죠. 나비존 이런 데는 스펀지를 사용하셔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줘도 이게 절대 그 파운데이션 레이어링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어쨌든 투명해. 피부는 겁나 좋아 보이고 아무튼 이 꿀조합 진짜 추천합니다. 지금 화장 너무 잘 먹었죠? 아
나 깐달걀 같아. 또 이런 깐달걀 베이스 만들려면 피부 열 오른 사람들은 무조건 피부 열 내려주셔야 되고, 일단 피부 결 자체가 좀 탱탱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피부 안 좋아진 날, 그리고 개복집 피부들은 일단 먼저 얘네로 피부 싹 잡아주고 얘네를 발라주시면 이렇게 잘 먹습니다. 피부 안 좋은 날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피부 진짜 좋아 보여. 쌩얼이라고 구라쳐도 돼. 그리고 클린걸이라고 해서 다크서클을 허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도예요. 아무튼 요거 추천합니다. 샤이샤이샤이의 바나 컨실 아이크림인데, 파데프리 하는 날 다크서클 커버해주기 좋은 아이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지 색상에 이렇게 연어 색깔이 살짝 비치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 커버해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칙칙한 부분 여기 전 입가에도 발라줄게요. 눈가 건조하면은 주름 자글자글 막 컨실러 끼고 이러잖아요. 얘는 촉촉해서 그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오늘 쉐딩은 컬러그램 뉴트럴 색상의 스틱 쉐딩으로, 그래도 우리 콧대는 사수해야 되니까 살짝 쉐딩해줄게요. 오늘같이 클린걸 메이크업 할 때 파우더 타입 쓰면 광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 절대 사수해야지 이 광은. 그래서 이 스틱 쉐딩으로 해주는 겁니다. 겁나 빠르게 메이크업 가능. 그리고 나는 아직도 좀 가릴 게 많다, 뾰루지 기미가 너무 잘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컨실러 펜슬로 오늘 같은 메이크업에 완벽한 커버 안 해도 되거든요? 눈 애교살 부분에 칙칙한 부분 얘도 살짝 커버해줄게요. 이야, 나 진짜 피부 좋아 보인다. 미러볼 같아. 그리고 오늘 클린걸 메이크업에 복병 나옵니다. 아일리 플랜 립스 코코 에이즈 쿨톤을 위해서 나왔다곤 하는데, 연하게 볼 쪽에 펴발라주잖아요? 그럼 웜톤 분들도 소화 가능한 말린 장미 컬러라 해야 되나? 예쁘게 올라오는데 볼따구에 원래 있는 혈색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피부 안 좋은 날 너무 리퀴드 속광 내겠다고 그런 블러셔 올리면은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단단한 질감의 이런 크림 블러셔를 추천합니다. 양 조절 못하면 이거 진짜 불타는 고구마 될 수 있는 컬러라 손등에 많이 조절을 해놓고 진짜 살짝 묻혀서 앞볼부터 펴발라주면 되는데, 아주 손가락에 미미하게 묻혀도 색깔 잘 올라오거든요? 완전 예쁘게 올라오죠? 이렇게 옆게 펴바르면 웜쿨 타지 않는 컬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두덩이에도 바르기 좋거든요? 눈두덩이에 살짝 묻혀서 바르고 약간 그 울먹 감성이 나와. 핀터레스트 감성 뭔지 아시죠? 그리고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오트 컬러, 자연스러운 쉐딩 컬러의 립 펜슬이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라인 잡고 입술에 음영감 넣어줄게요. 저 아래에 이렇게 입술 여기다 넣어주면 약간 통통해 보이잖아, 입술이. 인중 살짝 긁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아멜리 플랜 립스 코코에이즈 컬러를 또 입술에 발라줍니다. 이게 리벤치크 다 되거든요? 제 사랑 삐아의 피치당 이게 살짝 깔아주면 클린걸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글로우하지만은 글로우하지 않는 약간 입술에 윤기가 도는 그런 립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삐아 오버글레이즈를 약간 입술 산에 이렇게 도톰하게 싹 깔아주면 되게 이쁘다. 섀도우는 2AN 베러미 아이 팔레트 귀여미를 사용해서, 얘는 살짝 뉴트럴한 좀 핑크기가 살짝 섞인 베이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또 텁텁하지 않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코코에이즈 발라놓은 부분에 위에다가 레이어링을 하면은 이게 유분기가 잡히면서 아이 메이크업 고정이 되고요. 색깔이 막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오늘 같은 메이크업이 괜찮더라고요. 애교살 언더에도 컬러 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 음영 컬러를 조금 사용을 해줍니다. 아주 많이 덜어내서 살짝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브러쉬 가지고 눈끝 음영만 좀 넓혀주는 거예요. 납작한 브러쉬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내 눈에 원래 음영이 이렇게 있는 것 마냥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이라인 그린 거 아니다 라고 빡빡 우길 수 있는 정도로만 점막 스쳐 지나가지고 눈꼬리를 살짝 연장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 약간 아이라인 같기도 하고 내 눈에 원래 있는 음영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뭔지 알죠? 자, 언더 속눈썹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조금만 긁어주고 이때 이제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바짝 올리는 편이거든요. 야, 너무 없다 속눈썹이. 자연스러운 속눈썹 붙이고 와도 되나요, 뮤들? 제가 며칠 전 올렸던 아일린 메이크업에서 썼던 자연스럽게 연장된 듯한 요 속눈썹, 그리고 언더에는 아이하라 속눈썹 붙였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두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속눈썹 붙이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얘로 속눈썹을 컬링해. 자, 이렇게 해주고 오늘 제가 헤어 마스카라로 사용할 요 나르카 요거를 눈썹에 바를 거거든요. 클린걸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눈썹이 씩 고정돼 있는 그런 느낌. 그거 하기 전에 눈썹이 비어있으니까 또 이걸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눈썹은 최대한 이렇게 약간 내 눈썹이랑 비슷한 색깔로 그려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헤어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샥 고정하면 고정이 그렇게 잘 돼. 이게 그냥 브로우 카라랑 느낌이 달라요. 샥
눈썹 결이 고정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유분감이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투명 파우더랑 브러쉬로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광은 살려야 돼. 그리고 찐텍 마지막으로 이 투쿨포스쿨 샤이닝 리네. 이건 너무 유명템이죠. 눈 동공 아래 좀 밝혀주고, 저는 여길 밝혀야지 좀 칙칙한 느낌이 사라지더라고. 눈 앞머리, 눈 앞머리가 또 약간 밝아야지 핀터레스트 감성이 딱 살아난단 말이야. 코끝에도 한번, 콧대에도 조금만 긋고 손가락으로 탑탑탑탑 해주시면 광이 싹 삽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머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린걸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완전 유리광 같죠? 아, 띵동. 솔직히 피부에 트러블 올라오면 오히려 가볍게 메이크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나 요즘 가볍게 화장하는데 너무 맛들렸잖아. 내가 예전에 그 한번 꾸안꾸 하려다가 종꽃받고 메이크업으로 변심했던 거 알죠? 진짜 이번에는 좀 성공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추한 이 진정 1티어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 지금 올영 단독으로 하나 사면 하나도 원플원 하니까 달려가이! 우리 선착순 한정으로 라탄 키링 파우치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달려가세요. 이거 우리가 이서가 탐낼 것 같아. 이거 보면은 큰일 났어. 나 꽁꽁 숨겨. 이서 엄마도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이서가 행복하면 됐다. 이 스티커만 좀 양보해줘. 이미 붙여버려서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이 한율 이번 주 추가 할인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소개한 패드 크림 조합으로 사시면 마탄백까지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미우들 피부 안 좋은 날 완전 잘 해볼 수 있는 우리 개복집 피부들을 위한 클린걸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요즘 또 클린걸 메이크업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미우들도 좀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 보면서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 많은 재미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